자,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은 무효다 하면서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관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사일정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거 강행했고 상임위도 일방 강제로 배정했다. 심의 표결권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라도 열어서 남은 상임위도 단독 구성하겠다고 했고 또 의장에게 내일 회의를 열어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한 침해와 관련한 소송은 쟁의 심판은 뭐 지난번에도 뭐한번 있었는데 각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지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 운영위를 민주당과 여당 순서로 1년씩 나눠 맞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헌재에 보낸 건 보내고 다시 협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1년씩 나눠 맞는 게? 안 하겠죠. 민주당이 안 하겠죠. 예, 안 하겠죠. 민주당이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아니 그 왜냐하면 지난 그 법사위를 톡톡히 겪은 분들이 지금 또 법사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도읍 법사위를 겪은 사람들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주장인 거고 저는 그만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여론도 제가 취재해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초선들은 아니 국회의원 돼가지고 본회의장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땅바닥에 더 많이 앉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나가 민생 현장 나간다는데 아니 국회가 열려가지고 입법권도 없는데 특위는 왜 만들며 민생 현장은 왜 가며 좀 답답하다 국회 운영이 좀 엉망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자당 안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21일 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요. 여당이 안 들어오면요 민주당이 더블로 얘기하게 됩니다. 야당이 두배 이상으로 더 발언권을 많이 갖게 되고 이것은 전 언론이 다 라이브로 생방송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사사건건 출연 이후에 입을 열지 않았던 입을 열수 없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직접 나와서 본인이 겪은 사실들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난해 있었던 국회 국방위 운영위 등등 상임위를 통해서 법사위 등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이종섭 장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싹다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청문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폭발력이 큰 겁니다. 야당이 여당은 대통령을 방어하는 차원이라도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이렇게 바깥으로 내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일을 하면 저는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도대체 여당이 뭐냐, 여당의 존재가 있는 거냐, 이런 여당 회의론에 빠질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반기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입니다. 지난 총선 민의가 뭡니까? 국회 열어서 일하는 국회 만들어라, 더 이상 무노동 무임금 하지 마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토록 무노동 무임금 얘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 우파,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왜 국회에 안 들어옵니까? 이건 업무를 해태하고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도 국민의힘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구성이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 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좀 협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예, 저도 이제 자율권 협상이 맞고요. 자, 그러면 이게 협상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이제 숫자별로 뭐 11대 7이든 뭐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의장 뽑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알짜를 우리 의장하고 11개 우리 다 먹고 남은 거게 너 7개 줄 테니 먹을라 먹고 안 먹으면 우리 다 먹게.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이래 봐요. 예를 들어 숫자별로 돼도 이 관행을 확실하게 됩니다. 하나씩 찍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당이 의장을 가져가면 그다음에 2당이 나머지 하나를 찍고 그다음에 1당이 또 다른 상임위를 하나 찍고 그다음에 2당이 또 찍고 이렇게 하나씩 쭉 이게 선택하는 게 이게 공정한 배분 아닙니까? 저희가 법조인들도 이게 땅도 보는 뭐 이게 분할을 많이 해요. 공유물 분할도 하고 분할할 때 공정하게 쪼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11개 다 묻고 남은 거 7개 주는 게 이게 공정합니까? 아니면 하나씩 지그재그로 가져가는 게 공정합니까? 앞으로 이게 민주당도요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선거에 또 소수당으로 올챙이로 전락할지 몰라요. 민주당이 천년만년 일당합니까? 천년만년 일당합니까? 자기들 김대중 대통령 때 80수도 있었어요. 제 말은 이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공정한 룰을 확립하자. 그런 게 하나씩
의장 가져가고 그다음에 다른 당이 하나 가져가고 의장 또 다른 당 하나 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 룰을 확립해야 돼. 아, 21대 후반기 때 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씩 나눠서 하지. 그러니까 그때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1년씩 그 법사위와 운영위를 번갈아가면서 막자 그런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일단 뭐 민주당에서도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하고 예. 일단 이제 원칙이 바뀌진 않는다라고까지 일단은 뭐 대변인 논평이 나왔기 뭐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할 거고요. 근데 뭐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아쉬울 건 없죠. 근데 다만 그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걸 그래도 이게 18대 0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은 11대 7에서 일단 예. 정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가 계속 이렇게 파행으로 간다는 것은 뭐 정말 국민들이 선택해준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도 일방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마냥 신나서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도 상당히 국민적 부담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1년씩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 조금 협의를 하되, 일단은 뭐 지금 정해진 대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결론이 나와서 저는 내일이라도 빨리 그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등원을 해서 상임위에 참석을 하고 본회의에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조금 뭐 욕은 많이 먹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 양보하는 안을 낸 것은 저는 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진짜. 네. 이제 18대면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때 민주당이 이제 81석이었는데 법사위원장을 줬단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울생이 시절 좀 생각해라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재인 부대변인. 저도 지금 속보로 나온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랑 운영위원회 번갈아서 하자는 의견은 민주당이 받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라도 어떤 이 바뀐 정치 지형 속에서 그냥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민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그 안티 윤석열에 대한 원동력을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그 민주당이 어떤 그 정치적인 어젠다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는 어떤 정치 행위거든요. 상임위원장 독식은. 그래서 저는 받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는 어떤 정치력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보인 차원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실제로 지금 뭐 여야 할 거 없이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18개 위원장을 독식을 한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불리한 부분은 민주당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이나 이제 장차관들이 참석하지 않고 어떤 입법 과정이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또 조금씩 이제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제적으로 저는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제안이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이라도 이런 1년씩 이제 번갈아가면서 운영이 하자는 것은 그래도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치 복원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마지막 제안이라고 얘기했고 전향적 검토를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 기자님? 네, 저는 뭐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돼 지금 뭐 문자 보냈는데 아직 답은 없는데요.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국회 전략은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초전 박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거친데 예. 초반에 이제 개혁 입법들을 세게 추진하겠다라는 예. 판단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특검법과 관련해서 늦추지 않을 거고 특검법과 동시에 국정조사도 한다는 것이고 이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전체 상임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1년 후에 국민의힘에게 뭐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판단은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협상 과정에서 오늘 10시 반인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모이고 국회의장 중재하에 모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협상안이 이제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의장은 6월을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깨지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민주당 안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 안이기 때문에 11대 7을 구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장 기자님 이제 속전속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개혁 법안 네. 같은 걸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익혔는데 지금 정확하게 추경호 원내대표 워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법사야구 운영위를 앞서 1년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서 1년을 먼저 가져가라. 이런 구체적인 제안이거든요. 먼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상 그러면 백기투항 네. 같은데요. 그러면 추경호 대표는. 그러니까 1년 동안 먼저 하고 네. 내년에 주라. 그러면 이거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저는 이 정도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항상 이제 그 협상할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이 100% 주의됩니다. 지금 여의도의 대통령이나 여의도의 민주당이 많이 가진 있잖아요. 좀 이게 배려를 해 주되고요. 대통령이 배려를 좀 해야 된다. 진짜. 그러면 이게 다 독식하면요. 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방 선거도 있고 다음 대선도 있어요. 과연 이게 상임위 독식했을 때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나 또 지선에 도움 될까요? 오히려 이게 독식하면요. 그 비난도 이게 다 독박습니다. 근데 네. 그건 그러니까 방금 윤석열 대통령 하기 나름이라니까. 네. 아니, 방금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21일 사퇴합니다. 연임을 위해서 출마를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이게 독식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점검을 해보라는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 민주당이 독식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그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관행을 다 뒤엎고 법사위의 운영위를 가져가는 게 독식이 아니면 이게 어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왜 독식이에요? 11대 7일 그게 법제 저 너무 그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하신 말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스가 별로 안 돼요. 아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장 기자님이 주목을 안 하시는 뉴스거리가 안 돼요. 네. 자 댓글 하나 올라왔습니다. 유일체제로 가기 위한 사퇴. 어대안은 불확실, 어대명은 확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